오늘은 전편에 이어 구독자분들과의 노동입니다. 일리야, 일리야. 일리야 여기네.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언제나 그랬듯 일리는 자기를 부르면 귀신같이 달려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아듣는 오리라니 신기하죠? 꽤나 경사가 가파른데 이걸 열심히 뚫고 저한테 달려옵니다. 아파. 야, 또 물려고. 아. 그러고는 갑자기 물을. 공격 시작. 오리가 물면 굉장히 아파서 로맨스물이 호러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는 중. 일리는 날아서 쫓아오기 때문에 정말 빨리 뛰어야 됩니다. 올라와. 왜 그래? 왜 그래? 또 무네요. 왜? 스키트 뭐야? 아우, 옆에서 무는 애가 또 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아. 참,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별꼴입니다. 정말 저 뒤돌아서 가는 것도 얄밉네요.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길은 이미 다 뚫어놨고 목재들도 모두 다 날랐으니 이제는 집을 옮길 시간. 대략 1년 동안 우리 양들의 보금자리가 됐던 이 빨간색 집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겁니다. 창고로 쓰일 거예요. 문제는 이걸 들고 내리막길을 가야 한다는 건데 일단 들어봅니다. 근데 집을 들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부속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앞에 너무 높아. 우리 균형이 한번 합시다. 왜냐면은 여기가 균형이 너무 맞아. 이거 뭐 하울에 움직이는 성도 아니고 이동할 때마다 부품이 하나씩 빠져요. 한 30분을 낑낑대서 어찌저찌 옮기긴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 다 누더기가 된 건 비밀. 펄럭펄럭거려요. 일단 집은 이동을 시켜놨고 이제는 바닥 평탄화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도 뻥 뚫린 느낌이 좋죠? 갑자기 사라진 집에 놀란 오리들.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뭐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그래도 일을 해야 돼요. 바닥에 깔려있던 데크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집을 쫓아서 따라오는 염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상황 파악 중. 창고의 바닥에 레벨을 맞추지 않고 그냥 올려두면 바람만 불어도 부서지기 때문에 평탄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방해꾼이 있었지만 한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촬영도 하지 못하고 평탄화만 했는데 평탄화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체력도 다 방전이 나서 내일 하기로 하고 포기.
줄수님한테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바로 바베큐를 시작합니다. 삼겹살은 언제나 옳죠. 이거 그건가? 랜턴이에요? 아, 랜턴이네. 그냥 똑같이 가. 오늘은 삼겹살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이 준비해주신 능이백숙도 같이.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송이 캐고 먹은 능이백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일은 그때가 더 힘들었는데. 싹 다 녹았네요. 어쨌거나 이거 대박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구워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구독자분들과의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능이백숙은 죽으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집에 일이 생겨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없는데 구독자분들이 촬영과 일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도기한테 엄청 쫓기는 일리도 찍어주셨고요. 그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 시작한 평탄화 작업. 물수평을 봐가면서 레벨을 맞췄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처음 보는데 어제보다 뭔가 수월해 보이죠? 염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파고 흙을 고르고 돌도 빼내고 레벨 맞추는 작업을 2시간 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집 옮기기.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이 작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봐도 눈에 환하죠. 그렇게 줄수에 움직이는 집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울네 집도 마지막엔 널빤지만 남았다는데 실사판이 여기 있어요. 무려 이틀에 걸친 작업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2주 뒤에 뵐게요. 아참, 큰 산 개구리의 알도 구출했습니다. 진짜 많다, 그치? 근데 우체국을 채우나 할까?
아이고 안 돼? 엄마 할게 그러면. 그리고 물고기 잡고 싶어.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